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 마인크래프트 제가 또 드디어 즐기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공포맵이다 이런 거 조금 해봤지만 이렇게 야생 모드를 즐기는 건 아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마린이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자, 휴지 월드로 가보고. 자, 제가 원래는 막 훈수 두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 마인크래프트 한정으로 훈수 적극 수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고수분들은 댓글로 많은 꿀팁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마린이 키우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보자고요. 렛츠고! 오! 오케이, 좋아, 들어왔다. 제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든지 만들려면은 이 나무를 캐야 된단 말이죠. 오, 새로운 제작법 잠금 해제. 저 웬 돼지들이야? 이거 돼지들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께 제 스킨을 좀 보여줘야지 또. 안녕하세요. 귀엽죠? 휴 지. 이것도 마인크래프트식 오프닝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야생 모드에서 생존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돼지 좀 맛있어 보인다 너 어째. 우와, 이거 잡으면은 삼겹살 나오는 거 아니야? 하, 뭘 봐 임마. 일로와 일로와, 곱게 내 삼겹살이 되어라. 뭐가 나왔어 진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오! 야, 이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오른쪽에 배고픈 게이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거네. 이거를 나무를 캐가지고 제작대 만들어서, 예, 도구나 무기 같은 거 만들더라고요. 일단은 나무부터 캐봅시다. 아, 마린이 성장기라는 컨셉답게, 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꿀팁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진짜 마인크래프트 갓게임이더만. 난 몰랐는데, 난 이렇게 갓게임인 줄 몰랐어. 이건 뭐 할 게 끝이 없던데 거의. 컨텐츠도 겁나 많아. 자, 일단은 나무는 좀 많이 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제작대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제작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타타타타. 어, 이런 식으로 참나무 판자 만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제작법에서 제작대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나이스. 야,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자, 제작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도 만들고, 도구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아이씨, 너 뭐야? 하이 치킨스? 오! 뭐야, 치킨 치니까 알 나오네? 오늘 저녁은 치킨구이다! 일로 와요. 나이스. 오! 오, 뭐가 많아? 야, 쇠뇌도 만들 수 있네? 잠깐만, 쇠뇌 이거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철괴, 철사 덫 갈고리. 복잡하다. 일단 나무 도끼도 만들고, 만들 게 상당히 많습니다. 꽃갱이랑. 아, 나 이 쇠뇌 빨리 갖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집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와우, 여기 돼지 소랑? 뭐가 이렇게 많냐? 얘네들은 다 저의 일용할 식량들입니다. 오케이, 캐주고. 어? 동굴인가 이거? 해볼까? 석기 시대. 아, 그러면은 이 돌을 캐가지고 돌곡기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네. 야, 소도 좀 오늘 시작하자마자 부귀한 삶을 살 수 있겠는데요? 돼지고기, 닭고기에 이어 소고기까지. 소고기는 레어로 구워 먹어야 제맛이지. 안녕. 어딜 가려고? 보자 보자. 화로. 조약돌 캐서 화로 만들 수 있네. 돌컴. 오케이. 어, 잠깐만. 어? 해가 어두워지는데? 설마 그럼 안 되는겨? 안 돼!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No. Oh my god. 큰일 났다. 어두워졌다. 어, 너. 뭐야, 뭐야, 뭐야? 뭐! 밤 되자마자 뭐여, 이거? 좀비랑. 아, 야, 잠깐만. 일단은 이거 도망치자.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처리가! 처리가, 자식아.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어? 저거 뒤에 저거죠? 그 유명한 크리퍼? 오! 잠깐만, 이거 쎄하다 느낌이? 아! 오케이, 몬스터 잘 잡는다. 아, 아, 이거 밤될 때까지 좀 버텨야 돼! 아와, 밤에 굉장히 무서운 동네구나. 어? 어? 스켈레톤까지. 아야야, 아야야.
아니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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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우. 아!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 이 자식들아. 어우야, 이 좀비 또 뭡니까? 좀 내가 알고 있는 좀비랑 좀 많이 다른데 얘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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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 나 뗄 때까지 일단 살아남아야 돼. 카이트, 오케이. 나 이제 밝아온다. 조금만 버텨라. 이제 나 밝았잖아. 언제까지 살아있을래 너네? 탕. 아우. 이거 또 보니까 약간 계단식으로 파시더라고. 또 마인크래프트한테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그렇지? 뭔 소리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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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또 누구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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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별의 벽이 다 튀어나오네. 이게 숯을 만들려면 나무 막대기가 필요한가? 오, 그러네. 막대기 들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숯도 좀 만들고 횃불이 많이 필요하거든. 막대기 좀 넣고 숯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익힌 돼지고기랑 스테이크, 식량 좀 필요한데. 이거 못 올라온다. 오케이, 태워 죽여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못 들어온다. 나이스. 그다음에 횃불. 지금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오! 밝아졌다. 잠깐만, 여기 내 아지트로 좀 삼아야겠어. 막대기 좀 넣고 고기 좀 구울게요. 자, 소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와중에 이 안쪽 좀 탐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무기가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뭔 소리야 방금? 잠깐만, 저거 철 아닙니까? 철? 자, 지금 자연 동굴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많네요. 상당히 저기 위에 지금 좀비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캐보도록 할게요. 철 좀 캐가지고 뭐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들어가고 싶어도 껌껌해가지고 안 보이네 잘. 여기 자연 동굴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군요. 잘하고 있어. 잘 생존하고 있어. 야, 여기 잠깐 제 아지트로 삼아야겠네요. 임시 휴지아웃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예, 아지트로 딱 좋네. 이거 뭐 좀비들 들어올 틈도 없고 하니까 아늑합니다 아주. 아, 이게 좀비 소리 저거. 왓! 오 마이 갓! 와, 내가 무덤을 파놓고 있었네 이거? 어디 소리 나나 했더만 여기 밑에서 소리 났었네 이 자식들. 네, 기다려봐. 이 석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철기 시대로 갑니다 저. 니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봐요. 철개 나왔고 좋았다. 그 다음에 제작대 이쪽에 바로 만들게요. 니들 다 죽었어. 자, 철기 시대로 넘어갑시다 우리. 좋아. 철검 만들고. 오, 딱 봐도 세 보이죠? 철 흉갑. 오, 철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이스. 우선 철 갑바 딱 입으면. 오, 여기다 철검까지 딱 들어주면 니들 다 죽었다 이거야. 일로와.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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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철검이라 많이 아플 거야. 그냥 죽으란 말이야. 아우, 야, 철검 이거 좋네. 오케이, 여기서 철 좀 구워가지고 철갑 세트 딱 만든 다음에 싹쓸러 가봅시다. 훌륭해. 많이 발전했어. 아, 좋아요. 갑밥 만들고 그 다음에 방어 부츠까지. 방어력 좀 올라가겠는데 이제? 철 부츠 방어까지. 오,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철 세트 완성이다. 꽤 됐다. 오, 드디어 철기 시대 입성 완료. 아주 좋아. 자, 여기 자연 동굴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이제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이겁니다. 예, 모르겠다. 여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느낌이 약간 쎄한 건 기분 탓일까요?
자, 이제 진짜 깊은 곳에 좀 들어왔어요. 예. 여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연 동굴이거든요, 이거. 오, 철 노다지구만. 뭔 소리야? 어? 저거 이길 수 있나요? 아, 철 세트 든 남자야. 들어와, 한번 싸워 보자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무빙, 아, 무빙, 아, 카이팅, 아, 카이팅. 별것도 아니게 까불고 있어 이 자식. 네, 꽤 깊이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끝인가 이제? 여기가 끝이네. 어? 여기 뭐가 더 있다. 아, 여기서 좀 캘 만큼 캐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마인크래프트 이거 갓겜이긴 해. 재밌네. 어, 이거 생존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진짜. 저 위에서 근데 지금 저를 막 반기고 난리 났죠? 오. 오. 뭐야 여기? 던전이요? 자,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와, 느낌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야생모드 첫 번째 시간 즐겨봤습니다. 야, 이거 여기 험난한 세상에서 저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곳은 뭘까요? 굉장히 던전 스멜이 잔뜩 느껴지는 곳인데 이쪽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마린이를 위해서 많은 꿀팁 좀 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꼭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